안녕하세요, 시드민입니다. 제가 가죽 시트를 바꿔서 쓰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이 아래쪽 부분에 이렇게 바뀌었는데, 지금 여기 설치되는 건 지니샵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색깔, 네,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그 전보다 재질감도 좀 더 좋아졌어요. 이제 가죽도 조금 더 좋은 거를 사용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타국만 같은 것도 이렇게 뚫려 있는데, 여기 엠복신처럼 이게 볼록볼록하게 지금 튀어나와 있는데, 이것도 더 올록볼록해요. 느낌이 눌러봤을 때도 좀 더 탄력이 있고요. 그래서 가죽이 좀 더 좋은 게 사용됐는데, 물론 이게 이 앞쪽 부분을 이렇게 넓혀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그게 적용은 안 된 모델이긴 해요. 이렇게 딱 붙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어차피 전 이걸 잘 안 쓰기 때문에 그냥 썼을 때 크게 불편함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실제 사용을 해보니까 이 부분도 좀 두께감이 있어서, 이 부분 가죽이 원래 쓰던 건 이렇게 줄이 좀 잘 갔었는데 얘는 줄이 좀 잘 안 가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수정 색깔과 거의 흡사합니다. 네, 거의 비슷해요. 제가 38가지 용품 영상에서 소개했던 거는 이 제품인데요. 네, 근데 이것도 설치하면 나쁘진 않거든요. 설치했을 때 나쁘진 않은데, 이렇게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죠. 색깔 많이 비슷하고.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은 얘가 약간 살짝 그레이 색깔이 보여요. 약간 짙은 회색처럼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딱 봤을 때도 색깔이 이렇게 밝은 느낌이 아니긴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설치하고 보면 나쁘진 않은데, 이렇게 같이 놓고 보면 차이가 나죠. 이게 지금 제가 소개하는 지니샵에서 판매하는 제품이고, 얘가 원래 쓰던 건데 색깔이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지니샵에 있는 게 원래 순정 색깔과 거의 흡사합니다. 구분이 잘 안 될 정도로 거의 흡사하고, 이것도 많이 비슷하긴 한데 엄밀히 얘기하면은 밝은 데서 보면은 조금 더 짙은 색에 가까워요. 그리고 가죽 느낌도 조금은 다르긴 합니다. 얘가 좀 더 탄력이 있는 느낌이고요, 만졌을 때. 얘는 이제 조금은 그거보다는 숨이 죽는 느낌이에요. 대신에 좀 다른 거는 이 부분에 타공망이 없는데요, 지니샵은. 이 제품 원래 쓰던 거는 이 측면 부분에도 타공망이 있긴 합니다. 대신에 이 부분에 줄이 좀 조금 잘 가긴 잘 가더라고요. 재질이 좀 다르긴 합니다. 또 다른 점이 있는데, 안쪽 부분도 달라요. 제가 지니샵 걸 뒤집어서 좀 보여드릴게요. 만져보면은 미끌림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좀 뭔가 튀어나와 있는데, 이게 좀 더 많이 튀어나와 있어요. 만지면 더 올록볼록 합니다, 만졌을 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잘 안 미끌리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러니까 통풍성을 강하게 해서 여기 좀 비교적 얇게 일부러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좀 이따 통풍은 제가 테스트해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원래 소개했던 거는 더 얘가 더 말랑하고 더 얇은 느낌은 있어요. 근데 만졌을 때 여기 올록볼록하게 튀어나온 이 부분이 지니샵 제품보다는 조금 덜해요. 그래서 미끌림이 약간은 있습니다. 근데 지니샵 제품 같은 경우에는 설치 방법도 좀 달라요. 그전 거는 이제 클립을 거는 형태였는데, 클립 거는 게 설치는 훨씬 더 편합니다. 쉽고 간단해요. 이거는 이제 그냥 끼워서 T자 모양으로 이렇게 걸기만 걸면 설치 끝나기 때문에 엄청 간단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그전 것도 이렇게 여기 구멍 부분을 테이프로 막아버리세요. 안 그러면 여기 케이블이 걸려서 이걸 다시 분리하거나 뺄 때 케이블이 끊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막은 상태로 사용을 하긴 합니다. 근데 이게 설치는 간단해요, 정말. 근데 지니샵은 조금 설치가 번거로워요. 왜냐면 여기 끈이 보이죠? 안쪽에도 끈이 있는데, 끈을 두 개를 이렇게 이어서 결합한, 그 체결하는 부위가 있는데, 이렇게 체결을 시켜서 결합하는 형태예요. 대신에 설치는 번거롭지만 끈이 잡아 당기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당겨 나와요. 이쪽으로 밀리거나 하는 게 덜합니다. 일부 후기에서는 이게 좀 더 잘 미끌린다는 후기를 봤는데, 반대로 제가 설치해 보니까 지니샵이 훨씬 더 덜 미끄러워요. 잘 안 이렇게 잘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잘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에어컨을 최대로 켜놓고, 그 다음에 지금 통풍시트를 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래에서 차가운 바람이 올라올 텐데, 근데 아까 뜨거운 온열 기능을 테스트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지금 이거는 지금 순정 상태거든요. 지금 벗겨놓은 거 보이죠? 근데 온도가 가운데가 좀 높아요. 이게 온도 잘 안 떨어지네요, 아까 올라갔던 게. 근데 주변 부분 지금 파랗게 보이는 부분 보이죠? 네, 제가 찍은 거 보여드릴게요.
보면 주변 부분 온도가 확 떨어진 게 보입니다. 가운데 부분은 지금 뭐, 지금 왜 온도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제쳐두고, 측면 부분을 보면 온도가 확 떨어진 게 보이죠? 실제로 앉아보면 많이 시원합니다. 막 바람이 막 올라오는 게 느껴질 정도고요. 여기는 지니샵 커버를 지금 씌워놓은 상태인데, 얘도 시원해요. 보면은, 측면 부분이 확실히 많이 시원하네요. 측면 부분이. 그리고 가운데 부분도 온도가 낮습니다. 근데 아까보다는 가운데 부분이 뭐더 차갑거나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보이는 부분은 좀 덜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확실히 온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한번 해봤던데, 운전하면서 제가 이거 켜봤거든요. 근데 엉덩이가 충분히 시원해요. 지금 제가 좀 옷을 좀 두껍게 입고 위에도 지금 이런 옷을 입었는데도 시원하더라고요. 근데 만약 여름에 한다면 이거보다 더 옷차림이 가볍겠죠. 어차피 바람이 여기서도 좀 나오고 여기도 시원하고요. 지금 에어컨 켜서 전체적으로 공기 시원한 상태로 이 등받이에서도 바람이 어차피 나오기 때문에 이걸 했을 때 통풍시트가 안 돼서 뭐좀덜 시원하거나 이런 거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어차피 해보면은 저것도 없는 상태 사용하면 통풍시트 강하게 켜면 너무 추워서 온도를 좀 낮추거나, 아니, 그러니까 온도를 올리거나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감안해보면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조수석 부분에 에어백이 인식이 안될 수도 있는데요. 제조사에서는 인식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긴 하지만, 인식이 안 되더라도 방법이 있습니다. OCS 캔슬러라고 스티커를 판매를 하는데, 이걸 검색해 보시면 구매 가능해요.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거든요. 이걸 안쪽부터 해서 두 장을 이렇게 깔아 두시면 됩니다. 세 장까지는 필요 없고요. 제가 보니까 두 장이면 되더라고요. 두 장을 이렇게 깔아 두시면은 몸무게가 작게 나가는 뭐 아이나 뭐 여성분들이 앉더라도 전혀 문제없이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안쪽에다 까지면 되니까, 이 부분은 써보시고, 막잘안 되면, 탑승하신 분들 잘안 되면, 이렇게 까시면 될것 같아요. 2열 부분도 궁금할 것 같아서 지금 찍어보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설치가 된 상태예요. 뒤쪽 부분은, 클립형이에요. 이것도. 똑같이, 이거는 뒤쪽에다가 끈을 걸 수가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클립 형태로 되어 있고, 근데 설치를 해보니까, 뒤쪽까지 더 단단하게 들어가긴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이 더 길어요, 얘가. 제가 설치를 해보니까 더긴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치를 해보니까 순정색이랑 거의 비슷하고. 근데 이 부분이 좀 노출되긴 하죠. 이 부분까지도 이렇게 더 뒤로 이렇게 덮이는 형태였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이 조금 노출되긴 하지만, 여기 좀 묻었네요. 그렇지만 설치를 해놓고 봤을 때, 얼핏 보면은 설치했는지 잘 구분이 안될 정도로 색깔이 거의 흡사해서 일체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소픽도 연결되는 부분도 문제가 없었어요. 제가 유아 시트를 지금 쓰고 있는데, 뒤쪽에 이렇게 좀 당기면, 그냥 좀 누르는 거죠. 누르면 이 부분이 보여요. 여기 보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체결하는 거는 크게 문제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좀 내린 상태로 걸어놓는 거죠, 저쪽은. 그리고 이걸 깔면은 확실히 여기다가 유아 시트 같은 거 올렸을 때 눌림이 덜 하긴 합니다. 근데 전혀 눌림이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제가 1년 동안 장착한 상태로 사용을 해봤는데 눌림이 있긴 있더라고요, 분명히. 근데 그보다는 뒤쪽에 유아 시트 모양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 부분이 훨씬 더 많이 눌려요. 지금 얘는 멀쩡한데 저 지금 유아 시트 설치됐던 부분을 빼보면은 확실히 이 부분이 많이 눌려요. 그러니까 설치하실 때 여기다가 뭐 쿠션 같은 걸 갖다 놓으시든지, 너무 두꺼운 거 말고요. 적당한 걸 놔서 여기를 안 눌리게 하든지, 아니면 그냥 어차피 눌리니까 이 부분 등받이를 나중에 뭐 교체를 하시든 그렇게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설치하는 거 의미 없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막 설치해 보니까 아이가 뭐 먹다가 흘리는 경우도 많고, 이 위에다가 이제 막 물건 같은 것도 막 놓게 되고 하는데, 막 놓더라도 문제가 없어요. 이 부분에 뭐 제가 가방 이렇게 놨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긁히거나 하더라도 이 부분에 어차피 지금 커버가 더 씌워져 있기 때문에, 원래 있는 순정, 그러니까 시트보다는 이 가죽 시트가 훨씬 더 질기고 튼튼하거든요. 그래서 덜 긁히기 때문에 좀 뭔가 사용할 때 안심이 되더라고요. 핸들 커버는 한국 콜스 제품을 쓰고 있는데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베이지 톤이라서 안쪽에 밝은 색상인데, 이거 핸들 커버 물어보신 분들 많더라고요. 측면 부분에는 더 밝은 색깔이고, 이쪽 부분은 이제 베이지 색상으로 들어가서 투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측면에 좀 독특한 무늬가 있는데, 이 부분이 고무로 지금 이 무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육각 무늬가, 벌집 무늬가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고무 같은 게 붙어 있어서 이게 엄청 안 미끄러워요. 진짜 손을 밀어보면
이렇게 핸들 흔들리는 거 보이죠? 네. 잘 안 미끄리는 재질로 돼 있어서 손에 딱 잡았을 때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손 대고 이렇게 돌려도 돌아갈 정도로 이 부분이 제동력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핸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가죽이고 이쪽 안쪽은 또 알칸타라로 돼 있어서 그 부분 좀 마음에 들었고, 이 부분은 자꾸 이제 이렇게 돌릴 때 가죽 부분이라서 느낌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땀이 난 상태로 민다고 하더라도 뭐 미끌리거나 그런 느낌 없고요. 살짝 뭔가 코팅된 듯한 느낌으로 약간 보드라운 느낌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 알칸타라 재질에다가 또 고무 같은 거 덧대어져 있어서 이 부분 덜 미끄러워요. 그래서 장갑 같은 거 끼거나 그냥 맨손으로 하더라도 이렇게 밀 때 이 부분이 좀 저항감이 강해서 처음에는 조금 적응이 필요한데 적응하고 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운전할 때 이렇게 한 손으로 운전하기도 괜찮고 양손을 잡았을 때도 딱 안 미끌리고 딱 잘 잡히는 핸들 커버라서 이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제품도 재봉선이 여기도 있고 이 아래도 있는데요, 종이를 껴 두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그러지 않으면 핸들을 이렇게 누르거든요. 튀어나온 이 재봉된 부분이 누르기 때문에 자국이 나요, 핸들에. 뒤쪽 부분에는 없는데 이쪽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랑 아래쪽 부분에다가 종이를 껴 두시면 좋아요. 안전벨트 커버도 제가 쓰고 있는데요, 이거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거랑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얘도 지금 투톤으로 지금 들어가 있고 색깔 자체는 엄청 이뻐요. 이쁘고 이 안쪽 부분에 얘도 지금 덜 미끌리는 재질, 이렇게 고무 재질처럼 육각 모양으로 된 게 보이죠? 그래서 이 안전벨트도 이렇게 걸어 놓으면은 이게 안 미끌려요. 당기면 그냥 그대로 이게 나올 정도로 이 제동력이 엄청 강하거든요. 근데 안전벨트 커버가 이게 길이가 길어야 이렇게 어깨 닿을 때 좀 편안할 텐데, 근데 이게 길어버리면은 지금 이렇게 원래는 이 여기 있는 안전 클립이 여기까지 올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설치되는 바람에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버렸죠. 이게 더 올라가질 않아요, 위로. 그러면 이 부분이 이렇게 늘어집니다. 이렇게 원래 이렇다고 해요, 설치할 때.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설치하고 이렇게 착용하고 이런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설치하고 그 다음에 당길 때도 이게 좀 제동력 있으니까 손으로 이렇게 밀어 올리긴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내렸을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게 내린 상태로 올라가는데 덜 올라가서 뭐 여기를 찍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 나온 상태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 상태로 문을 닫으면은 여기가 이제 찍히겠죠.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설치를 하시려는 분들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감안하셔서 그래도 나는 이제 이걸 갖다 꼭 설치해야겠다 하시는 분은 설치하셔도 되고요. 만약 이렇게 늘어지는 게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만약 꼭 설치하고 싶다면 이렇게 긴 제품이 아니라 이렇게 짧은 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짧은 걸 하면 문제가 어깨 닿았을 때 그 부분도 좁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실효성이 있을까 싶긴 합니다. 시트 틈새 쿠션도 제가 쓰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이 양쪽에 설치된 상태로 쓰는 거예요. 근데 가끔 보면은 이제 카드 같은 거 꺼내다가 여기 이렇게 쑥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물론 이거를 갖다 뒤로 당기거나 앞으로 당기거나 해서 손을 넣어서 빼면 되긴 되는데, 근데 어떨 땐 진짜 안 빠져요. 막 운전하는 도중에 중요한 게 만약 여기 쑥 들어가 버리면은 핸드폰이 들어가든 그러면 진짜 골치 아프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 해두면은 떨어지면서 그냥 이렇게 안쪽으로 떨어지든 몇 걸리든 하겠죠. 그래서 이거 해두시면 좋긴 합니다. 근데 설치를 하면 이게 보통 이렇게 길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측면 부분에 안전벨트 거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안전벨트가 원래 이쪽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당겨지거든요. 그래서 안전벨트를 끼울 때 뭔가 조금 원래 위치랑 달라지니까 조금 불편한 느낌은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설치했을 때는 뭐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원래는 이게 안쪽으로 좀 들어가도 되는데 제가 밑에 가죽 커버를 씌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 부분이 좁아요. 틈이 좁아서 이걸 이 안쪽으로 넣을 수는 없습니다. 얘가 생각보다 좀 탄력 있는 재질이라서. 그래서 이 부분 위에다가 이렇게 걸쳐놓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 외에도 좋은 용품이 있다면 제가 또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막 이 영상을 먼저 보셨던 분들은 이전 영상 38가지 제가 용품 소개한 영상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꼭 봐주세요. 자세하게 소개해놨으니까. 거기서 이제 바뀐 건 이제 가죽 시트 이것만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